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하늘의 원장입니다. 30번 질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ate of speed 문장이 주어가 되겠고요. At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가 앞에 있는 spee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라고 해야 할때 at the speed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전치사 at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t은 언제나 비유를 말할 때 쓰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one이라고 하는 것은 one person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동을 하는 그런 속도의 비율은, 그러니까 속도의 빠르기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뭘 결정하게 되냐면 the ability to 해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ability 꾸며주는 겁니다.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의 detail 그러니까 환경에 있는 그런 세세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행 속도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이 환경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글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In evolutionary terms라고 되어 있는데요.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진화적인 기관으로 놓고 보면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진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오감은 특히 이제 여기선 시각 정보겠죠. 그런 것들은 are adapted,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적응되어 있냐면 speed가 되겠고요. 왜 at which가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속도를 at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속도냐면요. through space라고 되어 있네요. space라고 하는 건 공간인데 through라고 하는 거는 약간 통과하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속도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under their own power while walking. 걷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under their own power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뒤에서 얘기하는 자전거나 자동차 이런 거에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 자기 두 다리로 걸어가는 그 힘으로 걷는 중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에 인간은 적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걷기 속도에 환경 처리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Our ability to 해서 to 부정사 다시 한번 ability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Distinguish detail in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에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처리하는,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그럼으로 따라서 하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이상적으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to movement, 어떤 움직임에 맞춰져 있고 그 움직임이 at speeds of perhaps 5 miles per hour or und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5 miles 정도 되면은 8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속 8km 또는 그 이하 그런 속도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8km 이하로 걸으면서 가장 환경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 이 거리를 가장 빠르게 이용하는 사람, 즉,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Motorist, 그러니까 운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운전자들은요, therefore, 그러므로 have much more limited ability. much가 뒤에는 more를 꾸며주는 훨씬이라는 의미를 쓰이는 거고요. more limited, 더 제약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PP 형태로 뒤에는 ability를 꾸며주는 겁니다. 뭐 하는데 더 능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의미죠. Process details along the street. 그러니까 환경 속에 있는 거리를 걸으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데 훨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운전자는 단지 have little time or ability. little 들어가면 거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뭐할수 있는 능력이요? Appreciate design details.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environm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정보를 appreciate는 여기서는 감상하다 정도 또는 인식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진화적인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On the other hand,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Pedestrian level travel. Ped라는 말이 들어가면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행자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하는 이동은 being much slower, 훨씬 느린데요. 이렇게 되는 꼭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much가 뒤에는 slow라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수준의 이동은요, allow for 뭘 허용해 주냐면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인식하고 감상하는데 훨씬 좋다는 겁니다. Joggers and bicyclists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요. 그것보다 더 빠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fall somewhere in between these polar opposites. 여기서 말하는 이 극단적인 반대라는 건 뭐냐면 네, 걷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이 사실 양극단이잖아요. 운전은 뭐 진짜 100km로도 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빠르고요. 그 다음에 걷기는 최대 8km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거는 이 중간 사이쯤 있다는 거죠. 걷기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은 little이라고 얘기했어요. little time or ability 그러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중간쯤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가볼게요. Why do travel faster than pedestrians? Why는 뭐뭐하는 반면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조거들이나 bicyclist 같은 경우는 travel faster than pedestrians 그 보행자보다 더 빠르게 이동은 합니다만 their rate of speed 그들의 이동 속도는 보통은요 much slower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여기가 EV의 SC가 되겠죠. 누구보다 느릴 수밖에 없냐면요 하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than that of typical motorists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형적인 운전자의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rate of speed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대수로 받아주는 건데요. 요 자리에 this를 쓰거나 it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that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단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of typical motorist의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수식 받는 대명사는 영어에서 that하고 those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글의 중심 키워드는 travel speed죠. 그러면 결국 travel speed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 영향을 주는 거예요? detail perception. 어떤 디테일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travel speed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 그리고 조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driver 이렇게 셋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그 중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인식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고 워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Optimized for 뭐면 좋을까요? Enhanced 뭔가 향상되어 있죠. 뭐가요? Appreciation of environment라고 볼 수 있겠죠. Appreciation of 좀 다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Environmental 뭐 디테일도 좋고 perception도 좋고 아니면 그런 미묘한 이런 차이 우리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약간 뭐가 허용이 된다고 했었죠. Allowed for moderate 딱 중간 정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Moderate environmental awareness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환경 인식에 대해서 가장 중간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driver 같은 경우에는 allowed for limited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제한된 environmental detail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개의 글로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